22 K3 리그 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경기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돈 감독이 이끄는 창원시청 축구단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김상우, 박동훈, 김주원, 오윤석, 최명희, 한승환, 진세민, 이강욱, 태연찬, 루안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창원시청 축구단, 오른쪽 하늘색 유니폼의 2에 속해 있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K리그 1, 2를 경험했던 선수들도 오늘 경기장에 굉장히 많이 있고 자, 박스 안쪽입니다. 그대로 슛! 막아냅니다. 김상재의 세이브입니다. 그리고 이강욱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시흥입니다. 아, 방금은 수비 진영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공격수에게 골을 빼앗기면서 실점 위기에 처했던 시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 혼란한 틈을 타서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송민우 선수 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거의 모든 킥을 전담하고 있는 송민우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사인을 보냈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헤더! 오호! 잡아냅니다. 네, 방금 킥 굉장히 날카롭게 휘어져 올라갔는데 이게 골키퍼가 침착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이 골키퍼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장면들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막기 궤적인데 이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로 들어오는 저런 공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오윤석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굴절 슈팅! 오호! 걷어냈습니다. 방금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 슈팅도 잘 맞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윤석 선수가 올린 공이 굴절이 됐고 태연찬 선수에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태연찬 선수의 슈팅이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양팀 이번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주심은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태연찬 올려줍니다. 낮게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도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주는 김상재 선수입니다. 방금 슈팅, 루안 선수 슈팅이죠? 네. 굉장히 날카롭게 골문 구석으로 향했거든요. 자, 이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루안 쪽에게 향했는데 김상재 선수 엄청납니다. 오늘 김상재 선수, 이준희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 경돈 감독의 창원시청 축구단인데요. 창원은 지금 공격 진영에 선수들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압박하면서 뺏어냈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골대를 때립니다. 네, 방금 깜짝 중거리 슈팅. 이건 중거리 장거리 슈팅이죠,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네. 자, 미사일 한번 시전을 했던 창원시청입니다. 네, 진세민 선수의 슈팅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잡아놓고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방금 슈팅은 최명희 선수였네요. 그렇습니다. 16개 따돌렸고 오른쪽에 이강욱 선수가 스피드를 붙입니다. 이강욱 낮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 낮은 크로스는 수비수한테 읽혔네요. 네, 이강욱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시흥으로서는 이런 압박을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들어갔습니다.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태연찬입니다. 네, 태연찬 선수 방금 득점이 들어갔는데 리플레이 통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득점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태연찬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태연찬 선수 입장에서도 첫 골이 굉장히 많이 그리웠을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1위 시흥 아닙니까? 수비가 강한 1위 시흥을 상대로 오늘 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창원시청 축구단의 주장을 맡고 있는 태연찬의 1호 득점이 나왔고요. 이강욱 선수의 크로스. 자, 그리고 수비 굴절 이후에 들어갔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운의 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태연찬 선수의 이 슈팅이 지금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사실 김상재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려놓은 상태여서 빈 골문으로 그대로 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균 선수 맞고 들어가면 많이 했고 그런데 전반전 어쨌든 성과를 지금 거뒀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른 스피드를 붙여가면서 올라오는데요. 가운데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루안! 먼저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김상재 골키퍼입니다. 네, 루안 선수가 패스를 굉장히 앞으로 길게 쳐놓고 달려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윤석 선수가 도대체 몇 미터를 이동한 건가요? 네, 수비 진영에서 저렇게 멀리 드리블한 뒤에 좋은 패스까지 이어졌는데 루안 선수 첫기납니다. 네, 시흥은 측면 공격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템포를 좀 이용해서 빨리 공격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지역 앞쪽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스 안쪽 뒤쪽 내줍니다. 슛! 막아냅니다.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 방금 굉장히 좋은 슈팅이 나왔는데 예,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렸네요. 최근 뜨거운 감각을 보여줬던 이창훈 선수에게 한번 걸렸습니다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가 예, 굉장히 좋은 슈팅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허인의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또 측면에서 치는 그런 전술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실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머리로 떨고 놨고요. 박스 안쪽! 네, 직접 슈팅을 노려봤습니다. 네, 방금은 모처럼 왼쪽에서 또 슈팅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옆 그물로 향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최명희 선수로 보였는데요. 네, 최명희 선수가 맞네요. 오늘 최명희 선수도 굉장히 공격력 날카롭네요. 네, 제재를 했었고요. 네, 오늘 두 팀 프리킥만 있으면 지금 주심이 한 번쯤 제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안쪽으로.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는 1-0 창원이 앞선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창원은 태현천 선수가 굉장히 행운의 골, 오늘 오른쪽 공격이 사실 굉장히 활발했어요. K3리그 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시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창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재차 클리어. 원터치 돌려주면서 뛰어가는 박동훈, 그리고 가운데 돌파 루안입니다. 넓은 공간 배달이 됐습니다. 오윤석 터치가 길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오윤석 슛! 골! 오윤석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0. 네, 아, 오윤석 선수 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골문 구석을 보고 완벽하게 찔러 넣는 슈팅이 골문 구석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준 김상재 선수도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정말 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후반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0 앞서나갑니다. 네, 방금 오윤석 선수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보시죠. 자, 첫 터치가 조금은 길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좋게 흘러가면서 태원천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저 힐킥 패스가 오윤석 선수가 슈팅하기 좋은 위치로 흘러갔고 오윤석 선수는 그걸 그대로 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원천 선수는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숫자 5명입니다. 꺾어내면서 다시 한번 차단을 하고 있는 창원입니다. 예, 방금은 김상우 선수 수비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 네, 멀리서 중거리 슛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전방에서 이제 유기적인 플레이가 안 풀려가다 보니까 방금은 중거리 슈팅 한 방을 노렸는데요. 자, 상당히 먼 거리였었는데요. 오성진 밀어줍니다. 하나만 하면 돼 시흥.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고요. 그 장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슛! 터치! 자, 이번에는 이승규 선수의 엄청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방금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 송민우 선수의 슈팅이었나요? 자, 선수들이 정말 이 골문을 위협하려고 많은 노력을 가졌었는데 송민우 선수의 날카로운 슛이 있었습니다. 네, 송민우 선수가 지금 수비수들을 앞에 많이 두고도 힘이 될 텐데 끝까지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그 장면 슛! 터전합니다. 네, 방금은 골문을 향해서 빠른 타이밍에 터닝 슈팅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골문을 많이 외면했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슈팅을 가져갔었고요. 사실 시흥에서 조금 득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네, 이 선수가 모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아자아자 무실점 가자 또 이렇게 나왔고요. 네. 앞쪽으로 뛰어 보냈습니다. 태현찬이 받았습니다. 태현찬 슛! 골! 결국에는 태현찬!
하찬이 방점을 찍습니다. 네,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없고 수비와 공격에만 지금 몰려 있다 보니까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현찬 선수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고 골키퍼 정면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렸던 시흥 시민축구단, 하지만 태현찬 선수가 허락하지 않았고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흥은 오늘 지금 라인을 끌어올린 게 계속해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태현찬 선수는 오늘 리그 1호 득점 그리고 2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면 네,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자 그리고 골문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골키퍼가 각을 좀 좁히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침착하게 네, 득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우팅을 해야 되는데 골 샤우팅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태현찬 선수가 정말 오늘 만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지원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존재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흥 찬스 왔는데요. 박스 안쪽 흔들면서 슛! 높게 뜹니다. 아, 네, 시흥이 지금 모처럼 굉장히 좋은 찬스를 잡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 슈팅이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현우 선수인데요. 왼발로 흔들면서 빠른 타이밍의 슈팅까지. 국현우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도 골 맛을 네, 시흥의 기회가 왔어요. 앞쪽에 3명의 선수, 4명의 선수가 뛰어갑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곧바로 경고 카드가 주어졌고 네, 선수들이 지금 과열되는 좀 양상인데 네. 네, 시흥 입장에선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현호 선수가 지금 넘어졌고 이 과정 속에서 태클이 깊숙하게 들어갔단 말이죠. 네. 곧바로 또 국현호 선수도 흥분하는 모습이 이어졌었고요. 주심이 근처에 있던 가운데로 길게 떨어지면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후반 추가 시간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창원이 코너킥 기회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3-0 창원시청 축구단이 승점 3점을 획득합니다. 네, 오늘 경기 창원이 무려 3골이나